배가 막힘의 역사 지프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아이템 하나를 다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좋은 아이템은 좀 공유를 해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전 가이드라고 해서 요거를 만드신 분은 저희 지금 현재 고압세척기를 세팅하고 계신 군산의 역시 고수님. 얼마 전에 영상에도 언급해 드렸던 그분이 만드신 아이템이에요. 안전 가이드라고 해서 안전 놀러 가이드인데,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지프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이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매, 하실 분들은 제 전화번호를 남겨 드릴 테니까, 전화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 안전 가이드라고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배관에 물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즈별로, 이렇게 사이즈별로, 요건 이제 최근에 작은 사이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최근 거, 일단 최근 걸로 이게 최근에 제가 받은 거거든요. 최근에 가장 스몰 사이즈. 사이즈, 이 메뉴 깊이에 따라서 이제, 영상으로 도와드리면, 맨홀 깊이에 따라서 길이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뭐다 구매를 하셔도 좋지만 길이별로 갖고 계시면 뭐 현장 따라 뭐 이렇게 달라지니까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걸다 보여드리고 근데 사실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안전하고 어쩔 때는 좀뭐 사용하는데 좀 귀찮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쓰는 거, 어디 갔죠? 이거 어디 갔나? 여기다. 자, 보시면, 요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작은 사이즈. 근데 요거를 받으면, 여기에, 핀이 박혀 있어갖고, 여기 다 안 붙거든요? 근데 저는 다 핀을 제거를 했어요. 핀을 다 뺐습니다. 저 핀을 빼면 끝까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고무판이에요. 이거는 아시죠? 클램프는 이건 목공에서 쓰시는 클램프예요. 이걸 응용해서 만드신 거예요. 목공 클램프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신 겁니다. 근데 요 고무판 있죠? 패드. 요게 다 빠져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피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작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왜냐면 요거를 많이 잊어버려요. 예, 제가 본드 갖다 붙이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가지고 요거 이번에는 아예 피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게. 요게 잘 잊어버려요. 잘 빠집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 이거 피드백 해드렸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피드백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분명히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전에. 이거 주신 거 보니까 피드백 안 했나 본데. 보시면 요거예요. 이게 요 볼트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관에서 세척을 하다 보면 배관에서 이제 꼈을 거예요. 예, 세척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눌러만 움직이면 모르는데 이 볼트 있잖아요. 요게 같이 움직여갖고 요게 풀려버려. 예, 그래서 제 요거를 요렇게 맞보드 요런 식으로 예, 제가 이거 만든 거거든요. 예, 이러면 이것도 맞보드 채워야 돼. 볼트 하나 어디였네? 없어졌네. 여기 맞보드 채우면 얘가 풀릴 일이 없어요. 얘가 회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얘도 같이. 요거는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돌리면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맞보드 채워놨죠, 제가. 여기. 그럼 요것도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면, 요게 분실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요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자, 이제 요거를 언제 쓰는 거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관. 직접적인 배관에 사용할 때, 보시면, 사용 예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게 막 가장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행주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이 있어야 돼.
예, 행주관 하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행주관 하시는 분 필수예요. 요거는 직접 배관에 예를 들어 뽕따기를 하거나 그럼 뽕따기 한 부분에다가 물려도 되고 예를 들어 뭐 지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직접적으로 배관. 예. 이렇게 행주관 하시는 분들, 소재구나 여기서 행주관 하시는 분들, 그렇고 특히 주철관. 주철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철관에 무통호수를 쓸 시간 이러면은 다 이 호수가 찍힙니다. 예, 주철관. 예. 근데 보다시피 요렇게 요거는 이제 좀 작은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제 행주관 할 때 무조건 이거 쓰거든요. 그리고 지수정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요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그 피드백 해드린 게 이게 잘 풀리니까 그 맞보드 그 방식을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고압 세척할 때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이 부하가 안 걸려요. 예. 그리고 특히나 초보자분들 이게 노즐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 행주관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 손에 노즐이 맞아가지고 여기 찢어지신 분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요렇게 예? 요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주관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즐이 끝까지 와도 안 빠지니까 안전하다고. 예, 맘 놓고 작업해도 돼요. 예. 그래서 노즐 사고 그 노즐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시고 막 초보자분들이 빼다가 여기 손에 상처를 많이 있습니다. 노즐 맞으면 그냥 손가락 잘려요. 그리고 행주관 할 때 예를 들어서 행주관 할 때 이렇게 놓고 이제 아래에서 작업을 할 때 아래에서 호수를 당겨 댈 때 그러니까 배관은 이제 천장에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내려가서 작업을 할 때 보통 이게 노즐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몰라 가지고 막 당기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가 빠지기도 하고 작업 안 하는 동안에. 그래서 천장 행주관에서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써요 이거를. 저는 이것만 씁니다 거의. 예. 그리고 일반 이제 노출된 배관에서 작업할 때는 요걸 쓰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쓰시는 거고 아마 이게 사용 빈도가 더 많을 겁니다. 주로 행주관을 많이 하시거나 주철관 하시는 분들 요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뽕따기 하고선 물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쓰는 게 이제 요거 예, 클램프랑 같이 쓰는 거 요게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맨홀에서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맨홀이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낮으면 맨홀이 낮으면 그냥 요런 걸로 물려도 돼요. 예, 맨홀이 낮으면 그냥 이렇게 물려도 되는데 예를 맨홀이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좀 깊은데 깊은데 예를 들어 맨홀이 깊은 데가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어 요 정도 요 정도 깊이가 있으면 요렇게 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도 다 언급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가지고 작업하시면 안전하게 작업도 되고 부하를 안 받아요. 예, 그래 가지고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확실히 틀립니다. 부하를 확실히 덜 받습니다. 잘 들어가고 잘 빠져요. 그리고 노즐이 끝까지 와도 노즐이 빠질 일이 없어서 안전하고 그러니까 요럴 때 요거는 주로 이제 맨홀에서 작업할 때 맨홀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맨홀이 이제 많이 깊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맨홀 좀 깊어요. 깊은데 요 고압호스 노즐하고 낀 상태에서 여기다 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꼈잖아요. 낀 상태에서 바로 배관에다 이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깊어도 넣어가지고 물리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요 클램프가 여기 물리는데 여기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물리기가 좀 난해한 경우에는 저기 발을 하나 갖고 다니시면 돼요. 예, 목공으로 된 바나 아니면 뭐 수평자를 하나 놓고 물리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이런 거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놓고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다니시면 응용해서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아직 소문이 많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이분 좀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역시 고수님. 왜냐면 잘 만든 장비는 공유가 잘 돼서 널리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런 안전 부분들 사용상에 좀 편리성 있는 이런 좋은 장비들은 좀 공유가 많이 돼서 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 전화번호는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요게 이제 4분의 1 83인데 2분의 1 큰 호수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걸려요. 근데 2분의 1 호수를 쓰시는 분들은 2분의 1 호수용 전용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하셔가지고 구매하셔서 안전하게 편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